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며 목회하던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중학생이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활달하고 똑똑했고 또 신앙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친해져서 이제 깊이 대화하다 보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불화하여 부모님이 싸우면 남동생과 함께 오돌오돌 떨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이제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 신앙이 쑥쑥 자랐습니다. 노래도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곧 임원이 되었습니다. 한 1년쯤 후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였는데 몇 년 후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 분란이 많은데요. 그 교회도 분쟁에 휩싸인 겁니다.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처음 본 이 친구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큰 실망을 하여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은 아이가 겨우 신앙을 가지고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교회의 분란으로 그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다니요. 도대체 이 아이의 영혼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권력을 향한 집념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정치적 권력욕 때문에 자신과 타인들을 불행하게 만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중의 생명과 삶을 망쳤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자녀들이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신성하고 겸허한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교권의 횡포와 서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권력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권력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권력욕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정한 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아는 성도들은 그의 뒤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권력을 갖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권력욕의 원인은 놀랍게도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짓밟히게 될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사실을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데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들이나 동료나 직원이나 교인들의 섬김 받는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인정이 무엇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안 씻겨준다고 해서 화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장 크게 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더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집권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연조가 깊을수록, 낮은 이웃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